조승연의 리얼하다. 뉴욕은 계속 희망한다. 뉴욕, 전 세계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마디다. 나는 100번 생각했다. 뉴욕은 엉망진창이라고. 하지만 50번 생각했다. 참 아름다운 진창이라고.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뉴욕, 전 세계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마디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뉴욕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한다. 사업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뉴욕에서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긴다. 뉴욕은 점점 세계가 도시화되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먼저 겪음으로써 면역력을 길렸다. 다양한 문화가 뒤얽히면서 일어나는 혐오와 폭력, 인구 폭증에 의한 심각한 주거 문제, 가족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일어나는 소외감과 외로움, 극심한 빈부 격차가 가져온 박탈감과 그 결과인 끔찍한 범죄 등을 가장 격렬하게 경험하기도 했다.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뉴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뉴욕은 못생긴 도시다. 지저분한 도시다. 날씨는 경악스럽고 정치는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공포 스토리 같다. 교통은 미쳤고 경쟁은 살인적이다. 그런데 뉴욕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 뉴욕에 한번 살아보고 그곳이 자기 집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돈만큼이나 시간을 아껴라. That was one beer. 한 번은 미국의 유명 방송사 PD 한 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언젠가는 글로벌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던 나에게 그와의 인연은 매우 소중했다. 특히 내가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 많은 한국 방송계의 PD나 매니저들이 방송업계의 구조나 생태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해주던 좋은 기억이 있어 더욱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생기자 바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먼저 그에게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좋은 인연에 대한 기대치를 잔뜩 써서 A4 반페이지 정도의 긴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답변으로 받은 이메일에는 Dear 승연 같은 인사말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상투적으로 말하는 만나서 반갑다거나 소개해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는 다음에 단 한 줄뿐이었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실 누군가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오면 당황스럽다. 특히 나는 프랑스에서 5년 동안 거주하고 한국에서 8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편의 숨은 의중을 파악하고 나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뭘 해주면 되고 넌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어? 라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겠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일단 만나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슷한 취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시선을 교환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나중에 아시아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싶어 미국 방송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또 답장이 이렇게 왔다. Lunch or happy hour? 점심 아니면 happy hour? 뉴욕 비즈니스맨들은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점심이나 happy hour에 약속을 잡는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성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1시간 이상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해피아워는 뉴욕에서 본격적인 저녁 식사 시간 직전에 칵테일과 안주를 싼 가격에 파는 5시에서 7시 시간대를 말하는데 이 시간대 역시 끝나고 저녁 약속을 핑계로 자리를 뜰 수 있기 때문에 첫 미팅으로 인기가 많다. 나는 구체적인 용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점심 식사보다는 한 잔 가볍게 할 수 있는 해피아워를 골랐다. 그러자 이런 답장이 왔다. One beer. 맥주 한 잔만. 나는 방송국 근처에 있는 바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악수를 청한 다음에 자기가 방송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물었다. 무엇에 관련된 다큐를 만들려고 하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내가 아직 다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가이고 방송 출연자인데 언젠가 다큐를 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서슴없이 팔뚝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맥주를 쭉 마시면서 말했다. 뭔가 프로포절이나 블로그 같은 게 생기면 제 연락처는 알고 계시니까. 그러더니 그는 빈 맥주잔을 가리키면서 한 마리 덧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That was one beer. 내가 뉴욕에서 살던 시절 비즈니스를 하던 선배들이 뉴욕에서 인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다. 뉴욕 사람은 어떤 제안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내용이 마음에 들면 5분 정도 전화로 확인한다. 이메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합시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 답변으로 오기도 한다. 만약에 통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화 통화 자체도 사전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며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무슨 토픽에 대해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 미리 다 메모를 해놓고 번호를 돌린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일한 게 사업과 동창이 있었다. 주말에 그와 같이 지냈는데 그에게 이메일로 한번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러자 동창은 그와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몇 마디를 나누다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는 내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계약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변호사끼리 만나면 된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간단했다. 뉴요커가 일을 하는 방식은 항상 이랬다. 이메일로 할 수 있는 일을 전화로 하지 않고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하지 않았다. 만약에 만난다면 점심이나 해피아워처럼 늘어지지 않는 무대를 이용했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적응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업무 습관이 있었다. 첫 번째는 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었다. 데스크에서 식사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일하면 오후 4시 반이면 끝나는 일을 1시간 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후 느리느리 시작해 저녁 7시에 마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두 번째는 항상 만나서 일하려는 습관이었다. 이미 3페이지 분량이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전화로 20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는데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라는 것이 상당히 짜증났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도 이런 업무 방식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고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돈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해? 버릇없게. 이메일로 세세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해? 전화 한 통은 해야지. 이런 거칠애가 쌓이면서 인생이 피로라는 때가 끼게 된다. 이에 비해 뉴요커는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내가 경영대학 재학 중에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어느 강의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제를 받았다. 당시 닷컴버블이 한창이었는데 나는 시류에 맞게 가상의 벤처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거창하게 써서 제출했다. 그런데 교수님은 빨간 펜으로 리포트 전체에 크게 X자를 긋더니 이렇게 지적하셨다. 세 문장으로 줄여서 다시 제출할 것. 뭘 파는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몇 개 팔 수 있는가?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회사의 비전과 미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그림 같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던 우리는 그 대신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우연히 갑부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사람이 내리기 전까지 내 사업의 전반을 설명해 거래를 따내는 훈련이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경영대학에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당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이 빠른 의사결정이 뉴욕 비즈니스의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했다. 뉴욕의 사업가들은 대부분 이민자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생존을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행에서 결과를 도출해보기 전까지는 무엇도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할 거면 당장 시작해서 실패를 해도 빠르게 해보고 보완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논의를 길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추측을 불러일으켜 추진력만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이런 철학을 실리콘밸리의 린 스타트업 이론으로 전파한 스티브 블랭크가 뉴욕의 이민자 동네였던 로어 이스트 사이드 출신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뉴요커들은 굉장한 텐션으로 일한다. 하지만
24시간 일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사람에 비해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고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군더더기를 빼고 고강도로 업무에 임해 필요한 일을 마친 후 가질 수 있는 그들이 즐기는 다운타임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긴장을 오래 유지하면 부러진다. 인간도 높은 긴장도로 일하는 사람일수록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는 느슨한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뉴요커들이 주기적으로 명상이나 요가를 하고 시를 읽는 리딩클럽에 가입하거나 사진, 드로잉 같은 사색적인 취미를 즐긴다. 평일 새벽 6시에 센트럴파크에 가면 개를 끌고 나와 산책을 즐기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로 붐벼서 평일임에도 마치 4월의 주말 한강공원 같다. 뉴요커들은 일할 때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도로 임하지만 인생을 즐길 때는 아예 풀어져 있다. 주말에 뉴욕 부촌에 가면 공원이나 커피숍에서 헐렁하고 편한 잠옷 비슷한 차림으로 눈곱조차 안 떼고 뉴욕타임즈의 문화 섹션을 읽으면서 커다란 리트리버 애완견을 쓰다듬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운타임에는 아예 제대로 쉬어야 의미가 있지 쉬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안 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를 철저히 지키는 뉴요커의 인생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쉴 때 제대로 쉬고 있는가? 그리고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쉼도 아니고 강도 높게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피로에 피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월요일 출근길의 발걸음이 축 처지고 힘차지 않은 이유가 오늘도 이루어낸 것 없이 시간이 갈 것이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뉴요커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씩만, 그리고 제대로 하라.